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동물 소식 하나 가져왔는데요. 경향신문의 국제면에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쪽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신기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노란 거북이라고 돼 있는데, 거북이 아니라 자라 같아요, 딱 보면. 네. 자라 같지 않습니까? 예. 네. 네, 여러분, 근데 저 이거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이게 그냥 원래 종이 아니라, 알비노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알비노 아시죠? 그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좀 탈색되는 그런 현상,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하얀 뱀이라든지 하얀 무슨 뭐 가끔 하얀 사슴이 나타났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알비노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 근데 저 이게 알비노라고 해서 무조건 하얀색이지는 않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코끼리 알비노를 본 적이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코끼리 알비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완전 하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얀색이 아니라 분홍색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비노 그게 뭐지? 알비노라는 게 이렇게 멜라닌 색소가 탈색이 되면서 혈관 같은 게 좀 비치고 그래가지고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예, 투명해지고 그래가지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다음에 아나콘다 같은 것도 알비노를 본 적이 있는데 아나콘다도 이렇게 좀 약간 노란색으로 노란색과 이렇게 하얀색이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좀 얼룩덜룩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알비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한번 기다려 봅시다. 예. 오늘 처음 읽어보는 겁니다. 예. 사진만 보고 인도의 북동부 오디샤주의 발라소르 해안에서 발견됐다고 하네요. 인도 벵골만에서 극히 드문 노란 거북이가 발견됐다. 그래서 노란 거북이 인도의 오디샤주의 발라소르 해안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등껍질은 물론이고 배와 몸통, 얼굴과 다리까지 온통 노란색이다. 수잔푸르라는 곳에 마을을 헤매다가 구조됐고 임업부로 넘겨져서 보호받고 있다. 거북이를 보호 중인 야생동물 감시원은 ANI의 아주 드문 거북이다. 이런 거북이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노란 거북이를 인계받은 인도 임업서비스의 수산타 난다는 이 진귀한 거북이가 물통 안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하네요. 난다는 이 거북이의 종류를 밝히진 않았지만 특이종이라기보다는 색소가 없어지는 알비노 증상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전문가한테 근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사람 전문가인가? 벵골만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인도 북서부 아라비아해의 신드 지역에서도 몇 년 새 알비노 거북이 많이 발견됐다고 난다는 설명했다. 노란 거북이의 눈이 연분홍빛을 띠고 있는 것도 알비노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그렇죠. 각막에 색소가 없어서 혈관이 비쳐 보이고 좀 연분홍색인가? 근데 되게 좀 약간 황금색으로 보인다. 그죠? 이렇게 보니까 예쁘다. 영상과 사진을 본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의견도 분분했다. 한 사용자는 새로울 것이 없다 하면서 호두가 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나 보죠. 흔한 상자 자라래요. 나도 자라라고 생각, 거북이 아니라 자라처럼 생각이 되는데 상자 자라래요. 흔하대, 그죠? 근데 알비노다. 상자 자라, 인디언 플랩쉘 터틀이라고 돼 있네.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의 담수에서 자라는 거북이다. 상자 자라의 경우에 새끼 1만 마리 중 한 마리가 알비노로 태어난다는 댓글이 달렸네요.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알비노는 드물긴 하지만 여러 동물 중에서 나타나고 그다음에 포유류의 경우는 털과 피부가 흰색을 띠고 눈 색깔도 옅다. 하지만 거북이처럼 포유류가 아닌 동물에서는 피부가 아닌 다른 신체 기관에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흰색이 아닌 다른 빛깔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이거 그냥 제 생각대로 그죠? 알비노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게 특이할 건 없다 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래도 이거는 드물긴 하죠. 그래도 1만 마리 중 한 마리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알비노는요, 그래서 우리 신체의 멜라닌 색소가, 그렇죠? 적어져서 생기는 일종의 유전적인 질환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유전적인 그런 질환입니다. 예. 인간한테도 있어요. 흑인, 심지어 흑인도 알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머리 하얗고요. 흑인 알비노는 피부색이, 그리고 머리도 하얘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